지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물가지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0.6% 상승하며 예상에 부합했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0.3%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장 초반에는 높아진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부진했습니다. 하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며 금리는 하락전환했고 이에 주식시장도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. 이날 미 국채 10년물은 3.1bp, 2년물은 5.1bp 하락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06% 올랐고 WTI는 0.36% 하락했습니다.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감산 영향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올랐습니다. 아마존이 2% 넘게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, 테슬라, 알파벳, 메타도 1%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반면 애플은 1.19% 내렸습니다. 중국 정부는 이날 외산 스마트폰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애플 관련 보안 문제를 목격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업종별로는 유틸리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